비행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삼총사가 다시 뭉쳤습니다. 네. 요즘은요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겨울. 네. 한여름. 이야. 너무너무 덥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시원하게 해줄 산하고요. 시원하게 해줄 물하고요. 그리고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줄 뭐 어디가 없을까요? 그래서 네.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한 골짜기가 있죠.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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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가 나가 있는 이곳. 이곳. 미량 얼음골입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시원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등 뒤로 보이는 이 얼음골을 찾아보고 네. 이제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최근에 케이블카가 생겼고 네, 케이블카. 네. 예. 얼음골 케이블카도 타고 네. 그다음에 위로 이제 영화 장소로 유명한 그 호박소. 호박소. 호박소에서 좀 더 위에 있는 5,000평 반스까지 우와, 갑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예. 한여름에 한겨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예. 정말 시원하겠네요. 시원함을 찾아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어이씨. 어이씨. 와, 좋아, 좋아. 멀리서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와. 이야. 물이 바위로 골짜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좁게 하는 거 처음 봐. 수억 년 동안 이제 계속 떨어졌을까요? 호박급 숟가락으로 파내면 그렇죠, 생긴 그거 비슷하게 이러네. 갑작스럽게 이게 함지박이 생각이 나요, 함지박. 이리 물 흘러가네요, 숲 속에. 이래 넓은 그 바위 들판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야, 이런 게 있을 줄 진짜 참. 왠지 호랑이를 보고 나니까 뭔가 좀 더 신비감이 느껴지는데, 이 산이. 아. 우와, 사람 보이소. 너 산이 평풍처럼 우리를 반겨주네요. 저게 제약산, 제약산. 아, 저 위에 무슨 집이 있는데 저건 또 뭐예요? 이게 케이블카. 아, 저게 케이블카예요. 아, 아니 산이 좀 신비롭지 않아요? 아, 이야, 신기하다는 거. 너무 너무 멋있다. 우와. 와, 물 좋다, 물 좋아. 완전 수정 같다, 수정 같아. 이 다리도 문지기 다리 같아. 네. 물이 그냥 너무 너무 깨끗하네. 저거는 진짜 들고 마셔도 되는 물이. 이야. 물이 살아있고 산이 살아있네. 오늘 정말 기대된다. 예, 예. 오. 아. 그래서 공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여기가 네. 이제 입구죠? 서늘합니다. 그죠? 아니, 진짜 이게 도저히 이거 진짜 자연현상인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신비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야, 이게 우와. 지금 가마 불 폭포. 가마 네. 골도 위에. 아니고 가마 불. 저 위에 폭포 있어요. 그 아. 아버지 엄마 해가 두 폭포 있고. 아. 델빙지 얘기. 오이고. 이거는 뭐. 아니, 이거는 벌써 약속물이 다르구만, 약속물이 달라. 아니, 밑에서 또 물이 올라오는데. 먹어도. 신기해. 먹어도. 소리 진짜 예쁘다. 지나가지 못해. 이 소리 듣고 지나가지 못해. 그래요. 아니, 딱 목이 마를 위치에 이게 딱 나와 있네. 한 주모가 들려옵니다. 네. 아이고. 시원하게. 아이고. 여름골 물입니다. 아이고, 제가 먼저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게 확 먹고 확 뛰어가주지. 우와. 와, 어때? 아니, 같아요. 얼음같이 찬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뚜루룩 내려가는데요. 천천히 드시옵소서. 아이고. 야, 진짜 시원하, 진짜 시원해. 아, 진짜? 몸이 그냥 확 맑아지는 그런 기분인데. 네. 그 이제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이 먹고, 사람이 없으면 산짐승들이 와서 먹고. 사람쥐도 먹고. 이거 뭐 이렇게 띄워놔야 되겠다. 잘 마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야. 얼음골 밑에, 얼음골을 통해서 흘러오는 인물은 얼마나 차가울까. 그러니까 너무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 당근은 10분 이상 두 배, 세 배 더 시원하겠지. 아니, 우리가 얼음골 왔다 해서 그런 느낌 드는 건 아닌데, 그냥 바람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도 서늘하다, 그죠? 계곡바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원래 이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뭐 청송, 의성, 맞아요. 평창, 해가 한 10군데. 얼음. 아니, 얼음골 앞에. 또 이 사찰이 또 하나 있네요.
이 정도 명산인데. 이 사찰 이 가람 보세요. 이 단층하고 이 산의 이 산세하고 너무 어우러지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네요. 계곡이 양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네요. 탁 입고 되는 게 사람이 다 편안한 마음을 탁 안겨주고 안정감 무사고를 비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앉아 계시네. 겨울 계단도 이거 오래된 것 같죠? 눈치가 있네, 그죠? 네. 와. 석조 좌사. 아니 근데 다른 절의 부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와. 8세기 이게 그러니까 8세기 후반 작품인데. 네. 이 미남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그러네.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너무 잘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미소도 미남이. 은은하시고. 그다음에 전국에 요 석조로 만든 부처님 중에서. 네. 사자가 저렇게 받치고 있는 부처님은 사자? 네. 밑에 지금 사자니까 사자 자상이 보통 사자가 안 받쳐 있잖아요. 연꽃 보통 연대 이게 아니에요. 아 연꽃 밑에 사자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아니 위에 사자가 있어요. 아니 위 사자가 받치고 있어요. 그래요. 신기하네. 오 야. 야 우리 오늘 얼음골 갑니다. 아니 이제 잘 몸은 지켜봐주세요. 몸은 이제 왜 얼음골 가서 시원해지고. 요 부처님 쳐다보면서 마음까지 이제 같이 시원해지라고. 뭔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곳, 얼음골. 시원스럽게 생겼어. 그렇죠. 아니, 보물을 보고 내려가니까, 아, 정말,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국가 보물 받지요? 네.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면, 이제 천년 기념물 됩니다. 이야. 우와, 이 다리 봐, 이 구름다리 같다, 이거는 진짜. 와. 와. 녹색의 어떤 세계로 우리가 막 요정의 숲 이런 데 들어간 느낌 안 듭니다. 아니요, 무슨 동남아 왜 밀림에 들어가는 거. 이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다시 나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니 더우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얼음골 찾네요, 그죠? 겨울에 그럼 얼음골 찾아. 아니 겨울에 오면은 진짜. 이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와. 아니. 아우 시원해. 이 시원하니까. 네. 오르막을 올라가도 별 힘 안 들죠? 아우 가뿐합니다, 가뿐합니다. 이 정도면 여름은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네. 에어컨이다, 에어컨. 네.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시원해. 네. 뭐야? 왜? 바로 얼음골에 원천 힘이 바로 여기. 우와, 이 장관이다! 우와! 우와, 신기하네요! 이야, 멋있다! 이야, 한번 보세요. 우와! 어? 우와, 무슨 바위가 이래만 뭐.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아, 그죠? 이게. 네. 수억 년 전에 화산 그 활동을 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 뭐가 이거 굴러 내려오는다는 느낌인데 그대로 정지되어 있네요. 겨울에 냉기가 이 속에 저장이 된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제 이 바위 밑으로 그죠? 바위 틈이 많으니까 냉기가. 그러면 그 냉기가 저장되어 있다가 여름에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는 거죠.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음골에 얼음이 어느 원리가 이제 그거네. 그렇죠. 와, 아니, 무슨 바위가 그죠? 뭐 폭포처럼 물처럼 흘러 막 내리는. 그러니까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이야, 여기서 저기 바위. 이야, 저것도 멋있네요. 절벽이 진짜 멋있네요, 저게. 그래, 여기서 나는 그 약초가 이제 왜 너무 많고 영음이 좋다 해가지고 산 이름이 제약산이에요. 그 약초가 천재 약초일 거야. 네. 진짜 멋있다. 진짜. 아니, 여기 좀 서 있어도. 냉기가 나오잖아요. 바람이 좀 솔솔솔 와요. 이 돌도야, 찹찹하게 좋네. 우리 오신 김에 우리도 돌탑 한 2, 3천만 사고. 이 돌이 소원도 좀 빌고. 네. 돌탑 사고 가시죠. 이 돌이 천년을 간다 그러는데 우리 돌탑이 또 천년을 가야 될 긴데. 소원을 빌면서? 알았어요.
오늘 안 되지. 잠깐만요. 이거 어쨌다. 어쨌다. 됐다. 내가 됐다. 멈추지 마. 됐다. 이상한데. 카메라 끄지 마세요. 카메라 끄지 마세요. 됐다. 됐어. 예쁘지? 야, 그 참 신동망동하다 그죠? 옛날에는 여기 보니까 침엽수보다는 하엽수들이 참나무 참 많네. 이래 놓으니까 이게 다람쥐도 많고 꿀밤이 많은. 이 다람쥐들이 이게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가 있어요. 이야. 와, 여기 이게 이제 얼음 오는데 이게. 이쪽이. 아, 진짜 신비하네. 여기가. 얼음 온다 하니까. 여기가 그래요. 결빙지 해놨네. 결빙지. 네. 어디요? 여기. 얼음 있어요. 여기 얼음 있어. 어디? 이 안에. 보이죠? 여 밑에 이게. 오, 맞네. 얼음 있다니. 우와. 아, 얼음이다. 하얗게 저거 네. 말하죠. 지금 오늘이 32도거든요. 네. 그 바깥이 32도인데 여 얼음 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해. 무릎이 시원해. 무릎이. 네. 여기까지. 아니, 가까운 길이 왔는데. 이게 웃기는 게 또 겨울에는 얼음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 따뜻한 바람이 나. 반대로. 그러니까 여름에만 오는 거야. 아, 신기해. 겨울에 얼어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너들에 한 7개월, 한 6개월씩 넣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어우 여름이네 이러면 이제 겨울이고 어우 겨울이네 하면 이제 7월 8월이고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여기다가 냉동고에 많이 넣어놨을 것 같아. 이런데 그 돌 사이사이에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런 데 다 냉동고로 사용했을 것 같아.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희한해. 진짜 신기한 거 아니야? 와, 어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장관이야. 아. 우리 아까 그 봤던 저 너들 있죠? 저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와. 저기. 와, 저. 멀리서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좋네. 이야. 야, 너들 가로져 있는 바위들도 너무 멋있네요, 그죠? 아니, 이게 안 쓸려 내려오거나 저렇게 걸쳐져 있는 게 더 신기해요. 이야. 와, 신기하네. 너무너무너무 신기하게. 어째 저리 저렇게. 저기, 완전 쓸려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저게? 붙어 있다는 게. 아, 바위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네.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피톤치드가 몇 배 나온대요. 그래서 건강을 더 찾아듣게 한 느낌이에요. 아이고, 요, 이제, 데크에서 요 산길입니다, 산길. 아니, 산길이 좋아요. 골짜기. 그런데 뭔가 좀 신비해. 안에 싹 들어가는 게. 와. 이 폭포도 신비 중에 하나. 와, 이 들어가는 게 싹 이보세요. 네. 이 절벽이 막았으네. 와, 여기 양쪽 절벽이 진짜 이 그림이다. 아, 어머. 야, 이게 물이 많이 흐르면 장관이겠는데. 야. 이게 아니 수억 년에 걸쳐 가지고 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야. 아. 이게 이제 암가마불 폭포죠, 그죠? 그렇죠. 아, 너무 있잖아. 여성스럽다라는 느낌도 들고, 가해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아, 그죠? 와, 이게 폭포가 쌍폭이에요. 옆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버지, 여기는 어머니. 아, 어머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쁘더라. 와, 아니. 물이 없어도 좀 예쁘네요. 아니, 물이 바위로 골짜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좁게 하는 건 처음 본다. 수억 년 동안 왜 계속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와. 아이고, 여기는 완전 서라운드네. 자,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녹음 방초 성완시오, 핸든 어이에 터디에 능가. 그거 말고, 나불벅
꿈을 망하시고 발을 빼고 안 두었었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어떠한가. 일척 단장 백지연설우와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해. 나도 한 잔, 나도 한 잔. 예, 해보세요. 먹세 그랴, 먹세 그랴. 시원한 도토리 무게 한마 끌림 먹세 그랴. 와, 나도 인간 무라지다. 옆골짜기, 옆골암질이, 그죠? 오! 이 소리는 이효 극장이 파파로티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페블리 목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거 참. 아. 야, 물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죠? 물만 있었으면 좀 더 시원함도 더 두 배였을 텐데. 물 없어도 아주 시원해요, 진짜. 아. 야, 갑시다. 아, 참 아쉽지만 그래도 야, 참 아쉽다. 더 좋은 아내의 계곡을 봐서 좋다. 비빔밥. 네. 이야. 이야, 향이 그냥. 네네네. 우와. 코끝을 그냥 찌르네. 이야, 들어오니까. 와, 이거 봐, 이거 봐.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니, 이 지혜산이 제약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약이네, 다. 네, 이 나무를 어디서 다 이렇게 따신 거예요? 제약산은 지리산에. 아. 원산지는 전부 그거네요. 국산. 국산. 아. 아니,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나물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전부 17가지. 17가지? 뭐 어떤 것 등거 들어갔습니까? 도라지, 고사리, 시나무. 포구버섯, 단장면 포구버섯. 그리고 이거는? 시나물. 시나물. 청사 쪽에 고사리하고 도라지. 하하. 완전히 이게 약이에요, 약. 와. 야. 이걸 먹으면 그러면 얼음골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을 먹는 거죠. 얼음골 뿐만 아니고. 네. 이 영남 알프스 전체를 뭐, 그렇죠. 뭐 먹거리 다 먹네. 그러니까요. 이야, 정말 맛있겠어요. 야, 그럼 우리 한번 비벼서, 네네. 씩씩하게 비벼서 먹도록 하죠. 아, 잠깐만. 근데 이 고추장도 좀 이렇게 맛이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고추장이에요? 이 얼음골 사과로 깎고. 사과 네? 얼음골 사과 고추장. 사과로 고추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과를 갈아 넣었다 이 소리예요. 아니요, 사과를 딸려서 그 물에다가. 사과를 달려가지고 그 물에다 고추장을 아니, 담았다. 네. 어디 맛은 봐요, 저 어떻게? 크게 맵지가 않아요. 예. 크게 맵지가 와, 않아요. 와, 고추장 이런 맛 처음인데? 크게 맵지가 않아요. 하하, 사과를 달여서 넣는 물. 내가 비빔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이 향이 너무너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야, 아니, 이 색깔만 봐도. 향이 나요. 야, 진짜, 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이렇게 먹겠습니까? 야. 와. 아니 그 아까 고추장 그 사과 고추장 아 그게 그 맛이 좀 이렇게 맛있게 하네. 맵지도 않고. 네. 또 그다 고추장에도 특유한 그 약간 그 다른 것도 있는데 달지도 않고 약간 맞네. 새콤함이 뒤에 돌면서 침을 삼키게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한 맛을 더 한다고 그럴까요? 이 마물 하나하나가 왜 묻는 향이 코끝을 잡으세요 진짜. 아, 이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깊은 맛이 좀 이렇게 쫙 배어 나오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이게 별미다. 야, 우리가 산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그 경치만큼이나, 그죠? 먹거리도 이래 참 진짜 맛있다. 야, 참. 야, 김쌤 진짜 다 드셨어요? 그릇 한번 보여줘봐요. 입맛이 없어. 와, 진짜 선입니다, 선입. 선입 바로 비운 거하고 똑같다.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야, 진짜 참 오늘. 야, 저 높은 데를 세상에. 케이블카를 타고 금방 올라가요. 저기다 저 봐요. 너무 높네. 저기 꼭대기 저기. 엄청 높네. 와.
제하산 중천이. 우리 저기를 지금 타고 간단 말이죠. 요 케이블카 요 들어오는데 요네. 야, 갑시다. 야. 야, 그래서는 못 올라가겠는데. 네. 케이블카를 타고 간다 그러니까 가보겠어. 원래 걸어가서 어차피 백미. 아, 이게 케이블카구나. 이게 케이블카네, 그죠? 이야. 오, 줄로 간다, 줄로. 와, 이 손잡이 되게 좋네요. 네. 간다. 얼음결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해발 1020m에 위치한 상부 승강장이 되겠고요. 소요시간은 약 10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저희 끝까지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아,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요? 7시간이요, 그치? 어, 그리 걸리는 시간을 10분만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완치병이에요, 치병. 근데 이 좋은 그림을 사실은 그 어른들은 못 보거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못 보는데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노약자 장애인들 산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른이들도 사실 못 올라가거든요. 어르신들은 네. 특히 이 코스가 영남 알프스에 올라가기 그래서 도보로 가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5시간 넘게 그냥. 잠시 영남 알프스의 명물 백호와이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백호와이 보시기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보셔야 잘 보입니다. 뭐 어떻게 봐요? 저희가 출발했던 방향인 하부승강장 바라보실게요. 하부승강장 뒤편으로 산이 높게 있습니다. 그 산 제일 위에 하얀색 암벽이 넓게 퍼져 있는데요. 짜잘짜잘한 건 보지 마시고 제일 큼지막한 것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왼쪽으로는 호랑이의 머리와 호랑이의 앞다리를 볼 수 있고요. 산의 능선 따라서 호랑이의 등과 머리가 쭉 이어져 있고 그 밑에 뒷다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꼬리! 자세히 보시면 나무로 이루어진 호랑이의 줄무늬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에코바이는 암벽 등반으로도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전부 이봐요. 이 녹색 바다 아니에요? 와 진짜 이게 가을에 있잖아요. 네. 가을에 오면 단풍 때문에 아 단풍도 좋겠다. 그치? 근데 여름에 이 또 이게 단풍보다는 이게 사실 실로 확 이게 더 시원함을 더 느끼니까. 와 가을 소파다. 내려가는 여기 맞나? 속도를 보시면요, 저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속도도 같습니다. 네. 와 재밌다 재밌어 진짜. 야. 네. 아 요즘에 그냥 길을 너무 좋게 만들어놨어. 어? 어제 이렇게 좋은 길을 이렇게. 어? 근데 쉽게 이렇게 올라온 만큼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담배 같은 거 진짜 절대 피우면 안 되고 휴지 같은 거 버리면 안 되고 정말 자연은 아껴요. 그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또 다름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이게 상상도 지금 못하던 일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옛날에 하루 종일 등산해서 올라오는 길을 10분 만에 금방 올라오니까 너무 신기하네 그것도. 오늘 쳐다보기만 쳐다봐도 저기 언제 올라갈 생각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너무 악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올라와가지고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고 또 이 절경을 즐기고 하잖아. 이 꽃봐요 이 꽃. 이거는 그 빗자루 나무. 네 맞아요 쌀이나무. 쌀이나무 꽃인데 이 꽃이 너무 예쁘지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네. 아니 이거 저 화투장에 넣는 그 꽃이잖아. 이거 저 쌀이 흑사리 홍사리. 이건가? 홍사리. 그리고 이거 빗자루를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잘 썰려요 이게. 와 이 꽃 너무 예쁘다 색깔 봐요. 화토가 이런 참 교육적인. 화투장에 넣는 건데. 여름에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야 이 꽃이 이게. 아 사슴. 식생이 요런 데크를 해놓으니까 왜 식생을 왜 이렇게 인간이 안 해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홍사리도 볼 수가 있고 빗자리 나무도 볼 수가 있고 상수리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 초기에 왜 이거 만들 때 그때 그 신불산에서 이쪽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막 공사한다 그러니 참 보기 싫더라고. 근데 또 해놔놓고 나니까 또 뭐 나쁘진 않네.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쪽으로 쓰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와, 전망대 다 온 것 같아. 와, 저거 가면 어떤 경치가 펼쳐질까 두근두근하죠. 뭔가가 있어. 아, 기대된다. 와. 이게 뭐야 이게. 어? 와. 와. 일망무제다, 일망무제. 우리 이걸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야. 아니, 밑에서 우르르 봤던 걸 여기 네. 올라오니까 밑에 아래 내려다보네, 큰 산을. 그러네요. 와. 정말, 어, 여기 오니까 인간들을 까불지 마라가 된다, 까불지 마라. 야. 정말 작아. 저 림프시 아. 보이잖아요, 저게 운문산. 예, 네. 아, 저기. 아. 저기 백운산. 790까지. 야. 멋있다. 와. 아니, 이쪽 벌판이 그 사자평, 100만평. 어. 평평하잖아요. 네네네. 와, 요거는 절벽이다. 이렇게 평온이 이리 와서 요거는 뚝 떨어지네, 산이. 그러니까 그 사자평에서 바로 밑으로 에. 떨어진 절벽, 낙하.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물이 모아져가지고 아까 방금. 아. 아, 그렇구나. 와. 아니, 이렇게 계곡이 높고 깊으니까 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거기서 흘러내려간 물은 약수물 아니야. 이야. 아니. 진짜. 아니, 우리 발 밑에 한번 봐요, 발 밑에. 우와. 우와. 사실 이게 악산인데, 그죠? 참 악산인데. 악산이야. 어, 너무 악산인데. 올라면 죽어. 와, 아니, 근데 이, 아니, 골짜기가 네. 정말 우리 그, 저기, 얼음골이 위에서 보니까 진짜 신비롭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카리스마지야. 어, 아주 한 카리스마도 해, 이 산이. 와. 그 이 악산은 우리가 10분 만에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왜 호랑이 진짜 바로 보여. 아, 보인다, 보인다. 호랑이 보인다. 이제 보여요? 네. 이야, 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심해서 그래. 호랑이도 보이고 호랑이 밑에 저 뱀도 보인다, 뱀. 아, 지금 아~ 지금 도로네, 옛날 구도로. 아. 이게 그 날씨 좋은 날 오면은 암벽 타는 분들이 저 머리에도 붙어 있고 배에도 붙어 있고 앞다리 뒷다리 다 붙어 있대요. 왠지 호랑이를 보고 나니까 뭔가 좀 더 신비감이 느껴지는데 이 산이. 아. 오셨어요 밑에서부터. 아니 케이블카가 있는데 왜 그러 오셨어요? 저희는 산을 좋아하니까요. 산을 좋아하니까. 어디서 이야. 오셨어요 일단? 부산에 샀습니다. 부산에서요? 오, 부산에서. 이쪽 거기서 자주 올라오세요? 아니, 이제 거의 다. 예. 이 산이 뭐 어떤 매력이 있어요? 뭐 여자들 별로 안 왔으면 매력은 없겠지. 어떤 아니. 매력이 있던가요? 일단 올라올 때 좀 천왕산 올라올 때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네. 그늘도 많고 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참 좋고 중간에 정상에 올랐을 때는 뭐 경치도 좋고. 아~ 우리는 포함은 올라오고 눈으로 막 올라와도 아니 포함은 다 잡았는데. 우리는 포함은 걸어서 이렇게 올라올 포함인데 우리 케이블카 타고 왔거든요. 예. 약 오르지요. 아닙니다. 저희는 산의 정기를 다 밟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눈으로 그 풍경을 담고 왔기 때문에. 전혀 예, 약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래 산에 전문으로 다니시는 분 같아요. 전문 다니시는 분. 전문 다니는 게 가끔 한 번씩 오는 건가요? 아~ 평일 날 다니신 분들 다 전문가예요. 다. 아~ 그 이제 라디오 많았다 꼽으시면 그냥. 아 근데 산에서 이렇게 라디오 꽂고 댕기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데 네. 조용한데 그 뭐지? 그 뭐라 그러나 그 무슨 소리라 그래? 전기를 쓰는 아, 그 소리가 전파 이 그 자연에 그렇게 별로 그렇죠 새 소리 같아 좋죠 그렇고 아 이거 오늘 우리는 케이블카 타고 금방 올라왔고 진짜 많이 배웁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신경통에다가 근육통에다가 네. 아파줄게 우리 아버님이시고 이제 요 아드님이시고 제자입니까 사람? 네 저희 네. 선생님이시고요 아 본인들이 케이블카 타고 오고 싶었는데 선생님 따라온다고 그래 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절대 이게 힘이 네, 들어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 하산코스는 능동산으로 해가 내려가실 거니 같이 쪽으로 탈락. 천왕산 올라오는 여러 산들이 있는데, 나 이렇게 돌만 있는 산은 또 처음 봤어요. 완전 아산. 육산도 아니고. 힘든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선생님은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시고요. 밑에서 기다리시고요. 그 제자들을 걸어 내려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래도 되는데, 뭐, 말 들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이봐요. 아까 뭐, 산에 전기를 받고, 뭐, 한참 뭐, 올라올 때만 받으면 되지.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아니, 내 가보에 속으로는 케이블카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알겠습니다. 야, 좋은 산행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뭐 그 사원 생도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 데를 우리가 그냥 그러더라는 기분인데요. 이 걸음걸이가 위험해서 지고 있잖아요. 조심해지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예사스럽지 않죠. 예, 아주 키도 크고. 그렇죠. 이제 요 이제 딱 돌아가면 이제 또 대단한 또 대한민국의 또 국민들이 다 아는데 호박소. 호박소. 예, 네, 유명한 곳이에요. 오늘따라 그냥 뭐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비도 오고. 예. 네. 야. 와이고, 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딱. 이게 보자기야. 와, 분위기 장난하다. 이게 자, 와, 이 보자기야, 말이야. 이게. 자, 어르신 개봉하시죠. 자, 이게, 이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자. 예, 호박소 화이팅! 화이팅! 와! 파전이다, 파전! 와! 야,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네. 예. 와! 자, 어르신 한 막걸리 하시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르신인데, 네. 이게 굉장히 진해 보이네요. 무슨 막걸리인지? 네, 아 식구가 네. 농주를 담은 겁니다. 아, 농주? 네네. 예, 이게 좀 어르신도 한번 드세요. 솔잎하고. 아, 솔잎하고. 누룩하고. 누룩. 네. 그 살하고 완전 그 이제 그 발효시킨 겁니다. 오, 그래요. 자자. 자. 진해요. 자, 자, 우리 어르신 감사합니다. 자, 호박소 호박소 화이팅. 자, 자 호박소 호박소 화이팅. 호박소 호박소 두 번 하세요. 우리 화이팅 하세요. 세 번 하세요. 시작. 호박소. 소, 호박소. 호박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진짜 단결 안 된다. 단결 안 돼. 우리가 일단 아우. 맛있는데요? 와, 이게. 솔냄새 팍팍 나는데?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새콤하면서. 아, 그렇죠. 내나죠? 네. 좀 새콤한 느낌도 나네요. 전혀 딴 조미료 감이 안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누룩. 누룩. 살. 솔잎. 아. 세 가지 보입니다. 아. 근데 갑자기 만나는 소나기도 괜찮네요. 아니, 근데 이 비는 언제 그치려나?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 금방 그치겠는데? 이야. 우리가. 이제 부친 게 다 먹을 때까지는 우리가 거쳐주기를 바라야죠. 근데 이상하게 그 이런 거 왜 이래 있으면은 뽕짝이 땡겨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도 옛날에. 시작. 오, 설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슬 펑도 산정 거자. 잘 있어라, 잘 가세요. 이별은 야 노래하시고 난 드시고 나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는 이별의 부산정거자 지금 호박수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겨울에도 와도. 아, 너무 물소리가 시원하게. 어? 경쾌, 경쾌. 여기 다 왔잖아, 여기. 맞아. 아니, 저 위에, 저 위에. 이 하얀 바위, 바위 위에 물 딱 흘러가는 거 보세요. 아, 이거 봐. 이 정도 되면은 옛날에 그 응정이 까고 미끄럼틀이다, 미끄럼틀. 바위도 그대로고 물도 그대로인데. 완전 미끄럼틀이야. 나만 나이가 들어가 왔네. 야, 정말 신나게 놀았던 데인데, 이런데 어릴 때는. 아, 지금 이렇게 놀아면 놀겠나. 와, 이 물소리 점점 크게 들린다, 이거. 야.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우와. 이야. 진짜 감동이다, 멋있지? 감동. 우와. 아, 진짜.
진짜. 어째 사시사철 한 번도 마르지도 않고 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까? 진짜. 이야. 진짜. 아니 진짜 물도 안 마르고. 아니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다른데 다 가무가 난리인데. 아니 이 물이 사시사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대로. 안 마르고. 네. 다른데 다 가뭄인데. 그런데 상관없어요. 여기는 물이 있다고요? 네. 오, 너무 아름답다. 저, 근데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지만은. 아니 근데 저 깊이가 요 밑에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 하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왜 우리나라 왜 소에 가면은 전부 하는 말 있잖아요. 명주실 세타래. 네. 세타래라 그러죠. 그 정도로 깊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어. 큰 호박이 진짜 하나 떡들 앉을만한 그런 자리 아니에요. 와, 아니 어떻게 멋있다. 모양이 생긴 게 진짜 호박급 숟가락으로 파내면 그렇죠? 생긴 네. 그 비슷하게 이러네. 갑작스럽게 이게 함지박이 생각이 나요. 함지박. 네. 큰 함지박 아시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물을 담아 있다는. 보통 이렇게 바위를 이리 판 거를 보고 옛날에 다 뭐라고 하냐고. 호박이라 그래, 호박. 아~ 박파자, 호박파자. 호박파자. 그래. 아~ 이야. 대단하다. 이게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잖아, 이게. 그 대부분이 여기 오면 사진 다 찍어요. 이게 우리나라 100대 비경 중에 하나래요. 여기서 영화도 만들지 않았나요? 영화, 그렇죠. 뭐, 거의 유명한 영화. 뭐죠? 방자전, 방자전. 방자전. 양반들은 꼬실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어? 준영이가 꽃신을 흘려버려. 그 방자가 헤엄을 쳐가지고. 그렇지. 근데 두 사람이 헤엄을 못 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자가 준영이의 마음을 한꺼번에 사로잡잖아요. 고기도 잘 구워. 꽃신도 헤엄도 잘 쳐. 야, 그래, 완전. 그것도 뭐. 이 그 뭐 외형의 그 멋있는 그 등발. 와, 진짜. 완전 나를 손끝 닮은 것 같아. 전혀. 아, 방자 스타일이야, 나. 아니, 김생님. 우리 여기 저 얼굴에 얼굴 한번 씻고 갑시다. 어때요? 시원해요? 와, 시원하다. 제가 이게 뜨목을 해주면 안 될까? 아, 뭐 뜨목할 필요 없습니다. 아! 우와, 시원하지? 내 남편이 안 일어나서 마취질을 해, 마취질을. 근데 여기도 가을에 와야 멋있어요. 가을. 아, 시원하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참 이래 좋은 데가 영남 알프스에 숨어 있었네. 야, 호박소 구경하고 오니까 눈이 시원하지요? 와. 마음이 시원해. 아니 나는 그 추억의 미끄럼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놀았던 그 미끄럼틀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고 다녔던 그 함지박이 생각이 나네. 호박소가. 예. 호박소 너무 예뻤다. 아, 너무 예뻤다. 너무 예. 예뻤어. 그 폭포가 어찌 이제 사시사철절이 그렇네요. 예. 야. 아이고, 이제 햇살도 확 나고. 딱쳐, 오, 딱쳐. 분위기 다른데. 딱쳐, 딱쳐. 예. 이 길이 옛날에 진짜 내륙하고 해안을 이어주는 진짜 물류길이에요. 주로 어떤 물류가 오갔을까요? 이게? 소금. 쇠. 쇠. 뭐 곡식들, 그 다음에 저 짐승들 이런 것들. 저 울산의 연포에서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1위로 건너온 거예요. 요 밀양 쪽은. 밀양 쪽은 왜 소금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야, 찌고 오고 가면서 저 호박소에 가가지고 들려서, 시원하게 물 목욕 하고, 그래 또 걸어가고 그랬겠네요. 그죠? 이 길이 진짜 그 옛날 길이에요. 진짜 사연이 많은 길이에요. 요 지나다니는 그 나그네들 상대로 하던 왜 저, 그 주막. 주막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곽 같은 거 여기 다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왜 지게 짊어지고 이래가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길을.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맨몸으로 가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 어르신들은 그 짊어지고 이고 이 길을 걸었단 말이지. 옛날 왜 100년 전 사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장독을 지게에다가 장독이 왜 한 10개 얹혀져 있잖아요, 10개. 자기 덩치보다 몇 배 큰 크기를 지고 다녔잖아요. 아유, 정말 대단한. 산이 점점 깊어지는데. 네. 이, 못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이거 곰 나오고 호랑이 나오는 거 아니야? 세종골 안 자체가 그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야, 여기 이상한 뭐가 자국이 좀 흔적이 되게. 이게 뭐야, 이게? 집터 같기도 하고. 아. 뭐
뭐 쌓아놨다 이봐요. 보여요? 예예 예, 돌을 가지고 뭘 쌓아놨는데 무슨 가마튼가 아니면 참나무가 이렇게 많고 하는 거 보면은 쇠 재련하고 뭐 하고 그런 뭔가 이렇게 무슨 뭘, 뭘 했든 제조 가능 숲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숲 그럴 수도 있고 숲가마터? 숲가마터 산속이니까 참나무가 보세요 참나무가 이렇게 많잖아요 나무를 맞네. 해서 여기에서 숯을 만드는 네. 참숯 말 그대로 그 이래가 이제 또 밀양에도 팔아먹고 그냥 가서 팔아먹고 그러니까 참숯 공장이네 예. 우와 여기 신기한 돌이다 무슨 바위인데 예. 혹시 뭐야 이게 글자가 있다 글자 이게 무슨 깃 한글도 뭐 있고 여기 보니까 맞네 이게 가만있어 봐 이게 뭐 이게 한글로는 뭐뭐 뭐라 적혀 뭐 무슨 적힌네. 무슨 하라바하 비는 거 있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수수리 마 사바하라 사바하처럼 요 한자는 금방 알겠다 나무아미타불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맞네. 이게 그 그런 거야 그게 비는 돌이다 비는 돌 그렇지, 지나가면서 그렇지. 그죠 비는 돌 아니 그냥 하면 요거도 이제 요 절이 있어 가지고 절 입구이라고 이제 표시를 이야 참 문화재인데 문화재. 자. 우와. 5천은 안 되더라도 한 1,000명은 쓰겠다 진짜. 막 지어 보면 5,000평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1,000명은 쓰겠구만. 네, 5,000평이라고 부를 만하긴 하다. 잠깐. 야, 보세요. 넓다 넓어. 네. 우와. 저 끝까지잖아요. 이리 물 흘러가니 속에 네. 이래 넓은 그 바위 들판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야 이런 게 있을 줄 진짜 참. 아, 참. 우와. 너 진짜 5,000평 되겠다니까. 만 평. 5,000평에 만 평. 만 평. 앞으로 이것을 만평이라 하겠노라. 이야, 진짜 넓고 좋다. 근데 이 돌이 바위가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한 덩어리인 것 같아, 덩어리가 한 덩어리. 그러네. 여러 조각이 아니고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가. 와, 야, 저 위에도 보세요, 저. 한 덩어리가 5,000평이 아니라 오늘부터 만평으로 인정하면서. 야. 우와, 저 위에까지. 한번 가고 있어, 저 위에까지. 이야, 이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 와, 야. 대단해, 대단해. 와, 이 물 봐봐, 너무 높다, 이게. 와, 이거 비단 같아, 비단. 와. 우와. 나와. 야. 물을 보면은, 네. 물에 발을 이렇게 담궈줘야. 그렇죠. 물에 대한 예의야. 예. 우와. 조심, 조심, 조심. 손 잡고. 괜찮아요? 우와. 어때? 우와, 이거 완전히. 우와. 우와! 어우, 너무 싫어. 하지 마! 아직 갈 사람이 다. 으아! 아, 시원하지? 아니. 어. 저기, 단밤에, 이 내려온 선녀와 이 나무꾼. 그러니까. 이런 예쁜 선녀가 있었나? 아, 이 나무꾼이 조금 손해보는 느낌인데, 가야 되겠다. 막걸음 소리에, 원천 힘이 나네. 우와, 이 장관이다. 우와. 야, 이게 물이 많이 흐르면 장관이겠는데? 이게, 아니, 수억 년에 걸쳐가지고 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우와. 일망무제다, 일망무제. 그래, 이걸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대로. 안 마르고? 네. 다른 데 다 가뭄인데? 그런데 상관없어요. 여기는 물이 있다고요? 네. 야 아니, 근데 이 먼 데까지 오늘 온 보람 있죠? 너무너무 좋고요. 네. 야, 이 5,000평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네. 이 앞에만 보고 너무 예뻤어요. 우리 조상들이 거짓말 했나 싶었는데, 조금 위에까지 있잖아요. 이 만 평을 보고 난 뒤에는 정말 안 왔으면 우리 할 뻔 했어요. 네. 아, 오늘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아니 너무너무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밖에 없다는 거. 예.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시원합니다. 야. 진짜 오늘 아까 그 한겨울 속으로 간다 했다면 진짜 겨울로 온 기분이야. 아, 진짜 겨울과 여름을 넘나들면서
야, 행복이란 뭔가를 느끼고 갑니다, 진짜. 아, 이번 얼음골 여행 너무 좋았어요. 어? 아니, 물소리가. 네. 그 계속해서 물소리가 쫙 끊임없이 나지 않아요? 오늘 뭐 물소리에다 소나기 소리에다가 다 들은 것 같아요. 폭포 소리만 못 듣고. 아, 좋아, 좋아, 좋아.